안녕하세요. 일상 탈출 TV입니다. 지금 마늘 심어놓고 많이도 컸죠? 마늘 심어놓고 양파 심어놓고 대파 심어놓고 가장 힘든 게 고자리팔입니다. 고자리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녹았습니다. 그죠? 이 군역에. 그러니까 많지 않고 이런 피해를, 고다리 피해를 많이 보지 않고 드문드문 봤다 하면은요, 요렇게 해서 군역을 뚫고 요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자, 보여드릴게요. 마늘도 그렇고 양파도 그렇고 대파도 똑같습니다. 증상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기 있네요. 여기 보이시죠? 이거. 이렇게 됐다가 하면은, 한두 포기를 한번 뽑아보세요. 뽑아보시면은, 이렇게, 이거는 죽은 겁니다. 사는 게 아니고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마늘을 심은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한반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쿡 찌른 다음에, 토양살충제입니다. 이렇게 넣어놓으세요. 효과를 확실하게 보려면, 효과를 확실하게 보려면 어떻게 하느냐? 뿌리고 물을 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녹아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 녹아 있는 경우도 그냥 냅두면 안 돼요. 반드시 지금 저 토양살충제 넣은 거 보셨죠? 토양살충제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 지금 군데 좀 빠진 거 있습니다. 요거. 여기 지금 죽은 거 있죠, 요거. 여기는 제가 여기는 어떻게 했냐? 지난번에 이렇게 이만큼. 왜냐면 처음에 몇개 없을 때 잡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요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는 거를 내가 심은 깊이 생각나시 아시죠? 한 살짝 한 2cm 정도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뿌려 놓으십시오. 왜냐면 어차피 죽은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못 살아나요. 이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한두 포기 살리려고 하다가 다 죽여 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옆에다가 구멍을 콕 찔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요 지금 요 죽어 있지 않습니까? 빠진 자리. 여기도 확인해야 돼요.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러면 깨끗하게 퇴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지 그렇게 방심하셔는 안 돼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놓으십시오. 쑥 들어가죠. 제가 저쪽으로 좀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지난번에 구독자님들한테 그 나눔했던 그 홍삼 마늘 그거 제가 지금 파종한 겁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밀착을 시켰죠, 지금. 제가. 이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보이시나? 이거 풀 아닙니다. 이거 보니까 아까는 좀 여러 개가 보이더니 이게 지금 14일인가 아마 됐을 겁니다. 14일. 여기도 나오네. 요거. 이건 풀이고요.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왔네. 보이시죠? 그러니까 남부지방이고 좀 이렇게 해를 좀 하루 종일 볼수 있는 곳이면은 이렇게 지금 파종을 하셔도 돼요. 나는 봄에는 바쁘고 그래도 심어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이게 제가 지난번에 심을 때요. 심을 때
보통 한 군역에 아 여기도 나왔네 이거 한 군역에 아 다섯 개에서 한 일곱 개 정도 한 겁니다. 일곱 개 정도. 그리고 굳이 12 밑거름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애들은 크면은 어정쩡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쪽이 메토리로 나오는 게 아니고 두 개, 세 개로 분열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쁘게 도토리 정도 아래의 사이즈로 하고 싶다고 하면은 걸음을 살짝만 하십시오. 아니면은 걸음이 좀 있는 땅이면은 그냥 하셔도 돼요. 토양 살충제만 뿌리고. 그래서 지금 보셨죠? 이렇게 이렇게 덮어놓으면 돼. 비닐을 폭 씌워놓으면 지금 수분이 지금 차 있지 않습니까? 수분이 이게 저기에요. 그때 그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 그 토치램프로 해가지고 그 군역 뚫어가지고 심은 거 그 자리에. 왜 그러냐면 여기 농사를 한 번도 안 져가지고 풀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역만 심을 곳을 뚫어가지고 타공을 해서 나중에 구멍 자리 있는 것만 싹 빼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폭 씌운 다음에 씨앗이 한두 개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발아 같아서. 그러면은 열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온상에 있는 분들, 하우스가 있는 분들 좋죠 지금. 아니면은 지금 저거 지금 저렇게 배추 지금 실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런 할 때 꽂고 이렇게 덮어놓으셔도 되고요. 근데 좋은 거는요, 걸음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고 완숙퇴비를 사용을 했다가 하면은 딱 밀착을 시킵시오. 밀착을 시키고 중간 중간에 이 보십시오 이렇게. 결로가 생겨. 그럼 물이 옆으로 흐르지 않고 이 자리에 흐르게끔. 그래서 큰, 바지랑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 이렇게 얹혀놓으면 좋죠. 저는 이제 뭐를 얹어놨었냐면, 이거. 이거를 이렇게. 그래서 눌러놓는 거죠. 저기 보면 철근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시고, 얼음이 온다고 하면은 한 번 더,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저 정도로만 덮어놨대요. 그러면, 심는 깊이에 따라서 좀 틀린데요. 보통 대략적으로 한 14호일이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깊게 심으면은 부패할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깊게 심지 마시고요. 이거는 벽시처럼 생겼잖아요. 바다시 보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1cm 미만으로. 그리고 최대한 빨리 수분이 이렇게 유지를 하게끔 해서 최대한 발근을 시키면 돼요. 간단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덮어놓고 월동 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그 처음에 그 말씀드린 거 그 고자리 파리 피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심각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양이 많지 않습니까? 걸린 게 많으면은 그 우리 분무기 있잖아요. 분무기로 어떻게 해야 되냐? 분무기 앞에다가 나무뚝에 하나 꼬챙이를 꽂아야 돼요. 꽂고서 콕 찔른 다음에 군역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약액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병이 안 걸리는 애들만 어떻게든 그렇게라도 수확을 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흠뻑 줘야 돼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흠뻑 주게 되면 마늘이 버텨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걸린 애들은 그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마늘 한 1,000구덩이 심었다 그랬을 경우 한 50개 100개가 왔다 가면은 아까 제가 보셨죠. 딱 요만큼이면 됩니다. 요만큼 해가지고 그 심은 면 그 마늘 그 주화가 있는 부분 있죠. 마늘 심은데 그 위에 살짝 걸리게 하면은 비가 한번 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넓게 퍼집니다. 이렇게 넓게 퍼지면은 거기는 싹 전멸해요. 그리고 개들은 무지하게 단단해요. 손으로 이게 눌러서 잡잖아요. 벼룩하고 똑같아요. 더 단단해. 안 터져. 그 애벌레가 그렇게 단단해 그놈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키십시오. 어떻게 고자리 파리 별거 아니죠? 그렇게 해서 수확해서 잡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